돌게 되는 1000m입니다. 김아랑은 1레인. 김부탱은 이종목 세계 랭킹은 2위, 월드컵 시리즈 종합 랭킹은 1위에 있는 선수입니다. 역시 김부탱과 마리안 생젤레의 팀플레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아랑 선수. 아, 동시에 지금 캐나다 선수가 앞으로 지금 치고 나왔는데요. 2번이 마리안 센텔레. 네, 곧바로 지금 독일 선수가 앞으로 한번 쓱 나와봅니다. 독일은 비앙카 발터, 어드밴스드로 네. 올라온 선수. 네, 여기서 캐나다 선수를 움직일 때 조금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는데요. 차분하게 좀 해야 되고요. 부탱과 마리안 센젤레가 아 인코스 시도 네, 괜찮아요. 사이에 잘 들어오네요. 자리 좋습니다. 직선 라인. 자 캐나다 두 선수는 좀 벌어져 있어요. 김아랑이 경기 잘 운영하고 다시 안쪽으로 쳐보네요. 두 번째 네, 자리 아주 잘하고 네, 있고요. 남은 바퀴는 네 바퀴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리안 센젤레가 좀 뒤쪽에서 급해질 것 같고 김부탱은 계속 선두 자리 치고 있는데 아직 김아랑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네, 나머지 셋인데요. 자 캐나다의 마리안 생젤라가 세 번째 자리에서 두 번째를 노리고 있지만 김아랑이 잘 안 주고 있어요. 김아랑 잘하네요. 자 속도를 김부탱 올리죠. 그러나 김아랑이 바싹 굽고 있고 생젤레 네. 음식하면서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바퀴인데요. 네. 안 줘요. 자리 안 줍니다. 아 마지막까지 긴장하지 말고 긴장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김아랑 선수가 돌아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아주 영리하게 했네요. 아 이런 경기 운영 능력 좋습니다. 김부택은 먼저 가고 싶어하는 선수고 네. 뭐 생겔레 선수 지금 이 올림픽을 통해서 보면은 약간 체력이 약간 저하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김아랑 선수가 지금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위 자리에서 3위인 마리안 생젤레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유지를 하면서 네 아주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경기를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인코스 공략하죠. 하나하나 올라오는 게 참 좋네요. 아 이런 거 참 좋습니다. 네. 빈틈. 아주 자신의 특징을 잘 살려서 경기를 아주 영리하게 잘했습니다. 네. 특히 마리안 생젤레가 뒤쪽에서 지금 계속 들어오지만 자리를 주지 않고 캐나다의 두 선수 사이에서 경기를 하는 저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안 되죠. 마리안 생젤레가 안 되고 김부탱 이어서 김부탱이 뒤를 봤는데 김아랑이 있습니다. 자, 보시죠. 결승선 통과하는 장면. 여유 있게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1위는 김부탱, 2위는 김아랑 선수였고요. 자 이제 1조 경기가 끝나고 2조 경기 우리나라 선수는 없는 2조 경기가 네. 이어질 텐데요. 김아랑은 경기를